미국 역사의 출발점인 보스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보스턴은 미국 건축의 수도로 불린다. 전 세계 건축 인재들의 가축장인 이곳에 한국인 오 교수님이 있다. 보스턴이 낳은 최고의 건축가로서 건축가 자신보다는 사람과 도시를 위한 건축물에 더 관심을 갖는 건축가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특히 천문지성이 요람인 대학 건물을 많이 지은 건축가. 보스턴의 명물이 된 하워드대 기숙사를 비롯해 우규성,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독자적이고 섬세하며 시대성을 뛰어넘는다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보스턴 건축계는 그런 그에게 최고의 상을 안기기도 했다. Intelligence, high capacity as an architect, but also a great human understanding and sympathy. So, 건축 인생 50여 년.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말년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대학에서 세계 최대의 박물관까지 맡은 모든 건축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축계의 장. So actually, he's been a dream to work with. I couldn't have asked for a better person. 세계 건축의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건축가. 그가 바로 한국인 우규승이다. 미국의 정신이 시작된 곳, 보스턴에서 우리의 장인 정신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가 우규승. 미국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유명대학의 건물을 짓고 있는 그는 미국 건축의 수도 보스턴이 낳은 대표적인 건축가로 손꼽힙니다. 작은 것까지 챙기는 섬세함과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보스턴 건축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건축가 우규승. 글로벌 선구시대, 오늘은 장인의 철저함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어 미국 보스턴 건축계의 거장이 된 건축가 우규승의 이야기입니다. 찰스강을 따라 들어선 도시 보스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우리에게 보스턴은 교육의 도시로 익숙하다. MIT와 하버드대를 비롯해 세계 명문대학이 이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보스턴인 것이다. 바로 이곳에 한국인 건축가 우규승이 살고 있다. 우규승이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의 이름을 딴 독자적인 건축 설계 사무실을 열었다. 오늘은 진행 중인 한 대학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날. And then I think also we have this kind of volume and carved out, and within it we have a glass, the piece, and they liked it. And this is another one I mentioned. 다양한 건축 분야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회의. 우규승은 작업 초기부터 그들과 머리를 맞댄다. If you put $100 million, you like to get something really significant out of it. We don't want to just do, you know, patchwork. Other architects have their own ideas, and we have to work to make their ideas a reality. With Hyusung, it's let's brainstorm different strategies and together come up with the best solution. So it's more creative and it's always fun. It's really a good process. 그의 사무실은 건축 작업의 특성상 크고 특히 천장이 높다. 이 위에 여기 지금 까만 글자가 있죠. 저게 피트고 빨간 글자가 미터예요. 여기서 1미터 시작이 이쪽으로 25미터고 얼마나 사이즈냐 하는 게 건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저도 하면서 항상 이걸 재보고 눈대중으로 그 다음에 저희 일하는 분들도 재보고